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8일 선상대 TV 시로 쓴 선상대 옥중일기 새로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1일 방송을 통해서 예고해 드렸듯이 선상대 TV의 본방송 제재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어요. 부득이 이 방송을 이 상태로 묵혀두거나 접을 수가 없기에 제재가 풀릴 때까지 제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1년 7일간 옥고를 치르면서 매일같이 그때 심정을 시로서 옥중일기로 쓴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일기 같지도 않는 글이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시겠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일기에 쓰는 내용들이 녹아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감옥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방이라 이래서 교도관들이 수시로 방에 들어와서 간물을 뒤지고 뭐 보호하기 때문에 있는 감정을 그 당시에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아, 이 가슴 속에 있는 엉거리와 분노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풀어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갖고 시비는 붙지 않겠구나 해서 옥중일기를 시비스타게 이렇게 썼던 겁니다. 사실 출소 후에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고 해서 또 집회를 쫓아다니다 보니 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5월 31일 날 제가 출소를 했으니까 만 3년 7개월 만에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비록 두서없는 글이더라도 매일같이 선상TV를 통해서 한두 편씩 전해드리는 시로 쓴 옥중일기를 잘 들어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년 9개월간의 옥중 생활을 조금은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일단 제가 2017년 5월 24일 날 구속이 됐었는데 구속 후 처음부터 한 일정 기간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일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감옥 생활을 체험한 후에 본방으로 옮겨지면서 매일 밤 다른 죄수들이 다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당시 제 심정을 기록한 것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제목은 자유를 묻고 엄팔찌 두 개 차고 그것도 모자라 하얀 무명실 수백 겹을 동여매고 칭여매니 갈 곳이라곤 단 한 곳 여기뿐이던가. 왼쪽 가슴에 내걸린 92번 숫자 하나, 오른쪽 가슴에 달라붙은 13하 11 딱지 하나, 철창문 소리 쾅 심장을 짓누르고 사방을 둘러싼 담벼락과 새창살들이 나를 묶고 자유를 묶고 발길까지 묶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여기를 두렵다고 하는구나. 이건 제가 아마 끌려가서 그 짧은 순간에 느꼈던 감정입니다. 자, 이날 보니까 두 개를 썼어요. 자, 이번 거는 제목이 왜입니다. 왜. 사연도 각양각색일지인데 저지른 죄 또한 왜 그리 다양한지 자신의 죄 그대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만 모르는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건만 어디까지 잘못하고 어디까지 실수인지 그 진실을 채 알기도 전에 나를 가둬버린 언제쯤 꼬이고 꼬여버린 진실의 실타래.
거점을 찾을 수 있을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답이 없구나. 그저 시계의 초침 따라 멍하니 돌고 시계의 분침 따라 또 돌고 시계의 시침 따라 또 돌고 도는 하루를 보냈구나. 아, 이거 1편부터 보내드리는데 벌써 가슴이 찡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 시절이 다시 떠올랐어. 그러나 여기 글 하나하나에 그 교도소 안의 풍경이나 지혜수들이 겪고 있는 그 감정, 또 시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갖게 되는 이런 감정들이 아마 오롯이 녹아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감옥에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왔는지를 아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억울하게 끌려왔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죄에 대한 죄가 무슨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암묵적 동조관계. 언젠가는 그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로 쓴 옥중일기를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서울구치소 안에 그 광경을 눈 감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